아니 사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지금 상자예요. 이게 뭐 지금 말도 안 되죠. 네. 네.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잘 놓으세요. 아 예예예. 예, 예. 보리차 한 잔 하고 가십니까? 네. 그룹의 실리,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네. 드디어 천국 날씨에 도달을 했네요. 네. 도대체 사실 저희가 영상도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거잖아요. 거의 한 달 만에 찍는 것 같아요. 네. 와. 그러니까 여름 6월 달에 사실 너무 제가 바빴어요. 금리 인하도 있었고 네. 그 여파로 조금 더 바빠진 것도 있고. 네. 네. 저희가 정말 1분도 없었죠. 네. 할만 하면은 이제 또 막 다른 일 때문에 맞아요.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웨스트 포켓틀람 로이드역 근처에 이 저층 콘도가 새롭게 런칭을 한다고 해서 네. 제가 그 부지 앞에 와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사실 여기는 제가 매일 같이 오피스를 가면서 그냥 지나는 길이기도 한데요. 정말 사실 한 2주 전까지만 네. 해도 평평한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크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렇죠. 벌써 착공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 2027년 초에 완공 예정인 레벨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이 이 샤 에비뉴 그렇죠. 그리고 또 길비 스트리트 만나는 이 남서쪽 코너에 지어질 거고요. 그리고 정확한 주소는 600 샤 에비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점심을 한인빌리지에서 먹고 네. 여기까지 차량으로 운전해서 오는데 한 2분 걸린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고 바로 나가면 로이드 하이웨이 그렇죠. 또 넘버원 하이웨이까지 그렇죠.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로이드 역까지 도보로 15분 정도 네, 내로 가실 수 있어서 그러면 저희도 뭐 적극 추천을 드릴 그렇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핫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개발사는 어디인가요? 개발사는 바로 JM Properties입니다. 2년 전쯤에 랭이 윌로브루 쪽에 분양을 했었어요. 파이크 앤 메이븐이라고 해서 맞아요. 이제 총 15에이커 부지의 상당의 마스터 플랜을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페이스 2, 3 뭐 계속 나오겠지만 네. 이제 페이스 1은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고 이 키도 지금 맞췄죠? 네 맞아요. 네. 키도 맞는 시기라서 네. 개발사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할 여지 없이 추천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개발 경력이 지금 50년 그쵸. 넘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1979년부터 시작한 네. 굉장히 역사가 깊은 맞아요. 네. 그래서 우드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콘크리트 건물 그리고 모두 이제 호텔 이런 그쵸. 네. 호텔을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JM Properties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쇼룸을 구경하러 가봐야겠죠? 네. 네. 위치는 다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쇼룸에 가서 저희가 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저희가 그럼 이 레벨의 위치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뒤에 바로 이게 맵이 보이시죠? 따란! 레벨이 네. 위치적으로 또 굉장히 이 센트럴한 위치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교통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이 없으신 분도 도보로 15분이면은 로이드역까지 가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로이드 하이웨이까지 차량으로 1분 그리고 넘버원 하이웨이까지 차량으로 3분이면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 위치적으로는 메리트가 상당한 곳에 위치해 있는 좀 부여 설명을 드리자면 로이드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2존에 해당을 2존.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버킷틀람까지는 사실 한 정거장 차이긴 하지만 버킷틀람은 3존이라서 네. 스카이트레인 금액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치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 이렇게 길비 파크, 네, 자그마한 파크가 있고 그다음에 코모레이크나 아니면 또 커튼우드 파크도 네, 있고요. 버킷틀람까지 조금 걸어 올라가시면 네. 그리고 네. 동쪽으로는 뭐 먼디 파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을 산책하시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마트. 마트 중요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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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마트가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뭐 있죠. 가까이에 있죠. 네. 한국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한남마트, 네. H마트가 이제 차량으로 2-3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가까이 있죠. 네. 그리고 코스코도 가깝잖아요. 그럼요. 차로 5분이면 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TNT도 또 이제 이 동쪽으로 가시면 또 네. 가까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생긴 이 쓰리 블로이드 있긴 하지만 스파이스마트도 있어서 굉장히 편의시설은 근데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다양한 마트를 가는 것도 재미예요. 맞아요. 네. 그럼 가시나요? 그럼요.
네, 저희가 지금 이 레벨의 모형 앞에 좀 서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레벨이 지어지는 곳이 바로 이 샤 에비뉴와 이 길비 스트릿이 만나는 코너에 지어지잖아요. 지금 두 동이 이렇게 이스트와 웨스트 동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까지 다양하게 들어올 예정이고요. 총 유닛은 178세대입니다. 네, 이스트 동이 92세대, 그리고 웨스트 동이 86세대, 총 178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는 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바로 이 렌탈 유닛들이에요. 네, 렌탈 네. 유닛이 19채가 들어갔는데요. 네, 이 보통 렌탈이라고 하시면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마켓 렌탈이라고 해서 디벨로퍼가 직접 관리하고 그리고 또 시세에 맞게 이 렌트를 주는 그런 유닛들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19채가 주로 그라운드 플로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레벨의 좀 특징이 로우라이즈 중에서도 이 어메니티 시설이 좀 빵빵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의 7,000 스퀘어피트 상당의 어메니티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어떤 어메니티 시설이 들어오나요? 기본적으로 또 많이 들어오는 게 짐이잖아요. 그쵸. 짐 있고 네. 또 코워킹 스페이스. 맞아요. 그리고 라운지. 오, 위스키 라운지. 네. 그리고 노래방. 어, 맞아요. 와우. 한국 분들이라면 사랑하는 또 노래방. 네. 네. 그리고 또 루프탑. 그쵸. 네, 네. 맞아요. 루프탑 가든. 네. 네. 그 바이크 리페어 스페이스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네.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 뛰어가 있습니다. 와우. 아무래도 집에서 보는 것보다는 딱 그런 분위기. 빵빵하게 그러니까, 사운드 들어오고. 그쵸. 그런 데가 좀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빵빵한 어메니티들이 있는 레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모형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게 좀 엘리베이션이 있어요. 있습니다. 경사가. 네. 그래서 이 웨스트 동과 이스트 동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남북에도 좀 이렇게 그쵸,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남쪽은 1층이라고 하더라도 또 북쪽은 이 그라운드 레벨이 3층부터 시작을 네.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을 위해서 유닛을 보실 때 저희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체크를 그쵸. 해봐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3층이나 2층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사 때문에 조금 몇 스텝 밑으로 내려가는 유닛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 스티브한 그룹과 함께라면 저희가 와서 직접 모형도 체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설계 도면까지도 이렇게 맞아요. 좀 보면서 네.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네, 오늘도 네. 메리트 있게 나왔잖아요. 또. 너무 메리트 있습니다. 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무려 스튜디오가 30만 불 후반, 원베드룸이 40만 불 후반, 원베드룸 대니 50만 불 중반부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주니어 투베드룸이 50만 불 후반, 투베드룸이 60만 불 후반, 마지막으로 3베드룸이 80만 불 중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사실 이게 네. 2, 3년 전 분양 때 그쵸? 가격인 것 같아요. 오, 네. 네. 그리고 이 디파짓 구조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네. 단 10%만 내시면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만불 그리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만불을 제외한 5% 그로부터 또 이제 3개월 후에 5%를 준비를 내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쵸. 네. 그거만 내면 끝이잖아요. 그게 다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안 내죠 이게? 2027년 봄에 입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내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나머지 이제 90%는 2027년 초에 입주를 하실 때 잔금을 같이 치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전에는 10%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메리트 있는 이 디파짓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관리비. 오, 네. 네. 관리비는 지금 현재 57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로우라이즈 치고는 조금 금액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어메니티가 굉장히 좀 빵빵하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어메니티가 저층 콘도는 사실 많이 없는데 네. 나는 저층 콘도에 살면서 이런 고층 콘도의 어메니티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분양가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스튜디오를 제외한 모든 유닛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3베드룸은 주차장이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저층 콘도라고 해도 에어컨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나요? 에어컨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네. 네, 거실에 한 대 에어컨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전기차 많이 타시잖아요. 그렇죠. 네, 전기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도 사실 그 설비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충전기를 따로 개인적으로 설치하실 수 있게 EV 레디 스토리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매비는 또 어떻게 되나요? 전매비는 1,050채에 한해서 1,500불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매는 사실 또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개발사의 허락 하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로이드 지역에 오랜만에 들어오는 저층 콘도 레벨에 대한 설명 좀 드려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부동산 778-903-8949 밴쿠버 부동산 894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